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미국에는 2만 5천 개의 직업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1만 5천 개.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주 명리를 연구하고 상담해 오는 사람이라 그런 내용을 좀 접하게 되면 세밀하게 관찰하고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저에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옵니다.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자녀를 둔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사주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진로가 좋냐 이런 질문을 거의 대부분이 해옵니다. 그 말은 제가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분야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빼놓고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가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육합적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진로적성 부분을 가지고. 저는 혹시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요즘은 젊은 층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명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 정말 좀 대박치고 좀 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다면 사주팔자에서 진로적성 그 사주에서의 어떤 분야가 좋은가를 차라리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봐라. 저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적성,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어떤 분야를 손대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잘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주팔자가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 구성상 흔한 말로. 그런데 돈과 재물에 관계된 것, 돈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과연 사주팔자에서 좋냐 안 좋냐를 갖고 따질 수 있느냐, 배우자 문제, 사회성 이 부분을 갖고 사주팔자에서 제가 연구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사주팔자가 좋지 않은 경우 배우자 부분, 아내와의 관계 아니면 건강에 관계된 부분, 건강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약할 수가 있다. 이건 진짜 그런 부분은 배우자 운과 좋지 않고 사회성, 주변성,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는 나오는데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돈과 재물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 단 고생만 할 뿐이지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은 사주타령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주팔자가 안 좋은데 어떻게 돈과 재물을 취하느냐, 사주팔자가 좋아도 그냥 평생 월급 받고 조용히 가는 사람 많고 또 운 나빠서 사주 대운의 흐름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어떤 분야를 손댔느냐, 어떤 업종을 손댔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안 좋은데 기가 막히게 돈과 재물을 크게 벌어드는 사람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사주 타령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주 여덟 글자를, 사주에서 이 여덟 글자를 저는 이걸 뭐로 봐냐, 이것을 갖고 밭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밭이 진짜 자갈밭인가, 겨울의 밭인가, 여름인가. 사주 딱 보면 야 사주 구성이 좀 험악하고 좋지가 않구나. 그러면 밭으로서 본다면 좋지가 않겠죠. 대운은 뭐냐, 대운은 날씨다 그랬습니다. 날씨, 기후다 그랬어요. 이 밭에 어떤 날씨가 이루어지는가, 대운에서 10년 동안 좋은 날씨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나.
사주원 구성에서 비바람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인데 사주 구성이 자갈밭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비바람까지 몰아치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 사주 밭에 자갈밭이라도 척박한 땅이라도 척박한 땅이라도 여기에 분명히 가꾸어 놓으면 여기에 기가 막힌 작물이 자랄 수 있다. 아이템이 자랄 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별물이라는 산인데도 그것을 갖고 와서 옥토로 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인데도. 그러니까 이 척박한 사주팔자인데도 이걸 어떻게 가꾸냐. 그러니까 척박하니까 분명히 아무거나 심으면 문제가 있겠죠. 절대 실패하고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이 특성에 맞는 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심게 된다면 그리고 가꾸게 된다면 여기에 맞는 기가 막힌 작물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 타령하지 말아라. 사주팔자가 좋지 않은데 단지 내가 잘못된 아이템 분야를 가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사주팔자가 나빠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그 사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대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명리 연구하는 사람들 정말 돈 벌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연구해봐라. 그러면 명예도 없고 재물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한 명 한 명을 놓고 직업적성, 직업, 어떤 분야를 좋은가를 자꾸 연구해보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명략이 더욱더 살고 명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하지 않고 명략을 찾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주 명략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깊게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면 나옵니다. 깊게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해야 할까 모르지만 찾게 되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야를 가고 싶으냐? 그럼 제가 10개를 적어보라 그래요. 10개를. 하고 싶은 분야, 그 전에 하고 싶었던 분야가 무엇이냐? 적어봐라. 그리고 사주에서 다 풀어봅니다. 일치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저에게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사주가 나빠도 좋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늘 마지막에 사주 구성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기에 맞는 분야 또 이런 쪽은 괜찮습니다를 많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들이 어떤 분야를 하고 있고 그럴 때 문에서는 제가 그 분야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만은 특히 제가 가장 정성 들여서 이야기하고 특히 제가 가장 데이터를 내고 있는 분야가 뭐냐?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분야를 권유해놓고 그 사람이 과연 실패하는가를 제가 체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에는 다들 곳곳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주팔자 내 사주팔자가 안 좋다. 돈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이야기한다.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단 배우자 운과 건강에 대한 부분은 사주팔자가 안 좋을 때는 적용이 될 수 있으나 돈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이 없으니까 내가 내 그 분야, 내 사주팔자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뭐냐? 돈을 취할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개묘년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 개묘년에도 혹시 지금 이 시간 이후 어떤 분야를 해야 할까?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또 본인이, 신랑이, 남편이, 본인이 어떤 분야를 해야 할까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먼저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취할 업종, 분야를
선명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치고 나가는 것이 늦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말년에 노후에 혹은 마지막에 승자가 돼서 웃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결국 승자다. 그 사람이 결국 가장 크게 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주 구성이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구성이 안 좋은 사람은 돈은 사주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 분야,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을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안 좋아도 분명히 그 사주에 맞는 최고의 좋은 업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